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트워크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변 컴퓨터 가게 하시는 분들, 요게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영상이고,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요거, 요 기술로 출장 한번 나가시면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인터넷에서 뭐 폴더 공유를 열고 에브리원으로 바꾸고 어찌고저찌고저찌고 해라. 방법은 맞습니다.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윈도우 XP나 윈도우 7까지만 해도 보안, 그 네트워크에 관한 보안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유만 열어도 같은 네트워크 막 내면 자동으로 열렸어요. 근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 쪽으로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열어도 잡지를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윈도우 10은 네트워크 공유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요걸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출에 많은 증대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공유기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IP타임 공유기나 뭐 TP링크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설 IP 대역이 다 다르죠. 기본적으로 IP타임 같은 경우는 192.168.0.12 게이트웨이 값이고, KT 뭐 공유기 같은 경우는 172.30.1.254가 게이트웨이 값, 뭐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공유기를 쓰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공유기를 쓰시더라도 그 내가 쓰는 컴퓨터를 고정으로 IP를 잡으셔야 돼요. IP를 고정으로 잡으셔야지 나중에 컴퓨터를 껐다 켜도 공유가 안 풀립니다. 단순하게 이제 네트워크마다 다른데 공유를 열어놔도 폴더 자체가 안 보여요. 안 잡혀버리기 때문에 폴더에다가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IP를 때려 넣는 겁니다. 그래서 IP를 타고 그 폴더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유를 쓰셔야 돼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저거 저거저거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도 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방법을 하시면 macOS도 충분히 똑같이 공유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들어갔다가 윈도우 7으로 바꿔 하시는 업체도 봤습니다. 그런 업체도 있었고, 예전에는 뭐 인천에서 연락 오셔가지고 뭐 원격으로도 잡아주고 이랬는데, 주말이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공유를 잡아드렸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원격으로 그렇게 잡아드릴 수가 없어요. 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던 손님의 수리나 이런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 거고, 뭐 실행 명령어도 나오고 네트워크 IP 보는 방법 뭐 이렇게 좀 서론이 좀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따라 하시면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뭐 또 IP타임 공유기를 통해 가지고 사설망을 만들기에는 또 시간적인 여유나 좀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장에는 KT 공유기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IP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거 네트워크에 관한 이해라고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제가 다시 봐도 영상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제가 또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거 보시면 한번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보시고, 단순하게 KT건 IP타임이건 LG 공유기든 SK 공유기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사설망 내에 있어야 되고, 꽂을 데가 없으면 이런 허브를 이용해 가지고 포트를 더 늘려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공유기에서 여기에 연결만 시키면 자동으로 그 사설 IP를 할당을 받게 되는 이런 허브도 있습니다. 꽂을 데가 없으면 이런 허브를 쓰시고, 허브도 없다고 하시면 공유기에 이제 DHCP라는 기능을 꺼버리면 그걸 또 이제 허브로도 쓸 수가 있어요. 공유기도 뭐 그걸로도 이제 또 무선 와이파이도 쓸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같은 막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값만 같으면 되고, 혹시나 공유기에 공유기를 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 공유기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값이 달라야지 똑같으면 또 충돌 나가지고 인터넷 안 돼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중 공유기 관련해 가지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공유 잡는 것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잘생긴 얼굴
어차피 뭐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PC 화면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 이 화면은 작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트워크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IP 대역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키 누르고 Alt 키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나오고요. 아니면 실행 윈도우 키 눌러서 실행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서 CMD를 검색하시면요. CMD 나오죠. 여기서 이제 IP 컨피그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IP 컨피그 올이라고 검색하시면 틀렸네요. IP 컨피그 올이라고 검색하시면 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IPv4가 172.30.1.59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값은 172.30.1.25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가 이중 공유기인지 단일 공유기 하고 바로 모뎀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트랙서트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돼요. 트랙서트하고 1.1.1.1 이렇게 가면 1.1.1.1까지 가는 경로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뭐 네이버.com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까지 가는 경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부터는 제 IP가 있기 때문에 또 해커분들이 또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뭐 공유기 가서 설정하실 건 없습니다. 윈도우에서만 세팅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172.30.1.254가 첫 번째 공유기까지에 대한 공유기 값이 그 게이트웨이 값입니다. 출구죠. 이 출구가 같아버리면 충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중 공유기 같은 경우는 동일한 공유기로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잠깐 끊었습니다. 일단은 이 어디까지 말했지? 게이트웨이 값이 같으면 이제 공유기가 충돌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랙서트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내 IP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내 PC에서부터 공유기, 모뎀, 기지국, 서버까지 가는 경로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내 거 게이트웨이 값하고 IP 값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를 고정으로 일단은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우측 아래 버튼 눌러가지고 네트워크 이렇게 키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든지 윈도우 버튼 누르고 인터넷이라고 검색하면 인터넷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정 들어가셔서 어댑터 옵션 변경 가셔서 그러면 지금 이더넷 네트워크 보이죠? 여기서 속성 들어가시고 IPv4 눌러서 다음으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내 거 지금 IP를 고정으로 잡을게요. 172.30.1.59. 만약에 나는 다른 IP를 쓰겠어 하시는 경우는 여기서 핑으로 핑 검색하시고 172.30.1.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30으로 할 거야. 30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요 핑을 때려보면 IP를 172.30.1.30대의 IP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쓰고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연결할 수가 없다고 나와요. 이러면 내가 여기에 30이라고 쳐도 돼요. 근데 30을 누가 쓰고 있는데 내가 30 써버리면 둘 다 충돌 나가지고 둘 다 안 되거나 뭐 하나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으로 이 IP가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DHCP에서 자동으로 할당되어 있는 거를 고정으로 잡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무실 규모가 좀 크다고 하면 직접 이 10번은 김이사, 20번은 황상무, 30번은 황대리, 40번은 뭐 황머시기 해가지고 적어놓고 서버 관리자가 그렇게 점검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게이트웨이 값 1.254까지 넣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DNS 서버예요. DNS 서버를 잘못 입력하면 인터넷 안 됩니다. 168.163.126.63.1 요거는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서 저장을 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고정으로 잘 잡혀 있고요. 그래서 내 거 지금 IP 컨피그를 다시 입력해보면 50으로 고정으로 잘 잡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30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 30 확인 눌러서 30으로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해서 고정으로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윈도우 버튼 눌러서 제어판 들어가 주세요. 제어판에서 여기서 작은 아이콘으로 보기 기준을 변경을 해 주시고요. 프로그래밍 기능 가셔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여기 가셔서 요거 위에 두 개 다 기능 켜 주시고요. 프레임워크 4.8까지
HTTP 활성화 시키시고 요거 다 그냥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리고 쭉 내려서 SMB 1.0 파일 공유 지원 요거 다 켜주시고요. 그리고 SMB 다이렉트도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텔렉 클라이언트도 켜져 있어야 되고요. TTP 클라이언트까지 켜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지가 알아서 드라이버를 받아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보제로 뒤에 컴퓨터를 하나 켜놨어요. 같은 KT 공유기망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지금 깔리는 동안 저쪽 가서 작업을 바로 해볼게요. 172.30.1.8 이라는 IP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굳이 고정으로 안 잡아 줄게요. 어차피 이게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IP를 고정으로 잡아 줘야지 컴퓨터 끄고 킬 때마다 IP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접속이 안 됩니다. 얘도 똑같이 제어판 들어가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을 똑같이 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리셋하라고 나올 거예요. 화면 보이시죠? 다시 시작 눌러서 재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도 네이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버튼 눌러서 공유라고 검색하면 고급 공유 설정 관리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대부분 요거까지 하라고는 네이버에 다 나와 있어요. 해도 안 돼요. 근데 맞죠? 하셔도 안 돼서 영상 오신 거죠. 따라 하세요. 그냥 보시면 개인 네트워크 검색 켜기 자동으로 켜기 하시고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파일 공유 켜기 하시고 켜기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암호 보호 공유 켜기로 돼 있을 거예요. 끄기로 바꿔주시고요. 이것도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공유 폴더 이거로 바꿔주시고 128비트 변경 내용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폴더를 공유를 거실 폴더나 아니면 다른 폴더를 저장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새로 만들기 폴더 나는 이 폴더를 공유를 하고 싶어 하시면 황컴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누르시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버튼 눌러서 여기서 에브리원이라고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권한을 읽기 쓰기로 바꿔서 공유 버튼 눌러주시고요. 고급 공유 가셔가지고 주석에 에브리원이라고 하고 권한을 모두 다 추가를 해주도록 합시다. 모든 권한을 적용 누르시고 적용 누르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닫기 누르시면 이 폴더는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PC 들어가서 네트워크 들어가면 내 PC에는 잡혀요. 이 황컴 요 폴더 보이시죠?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뒤에 아까 만졌던 PC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시작하라 해가지고 바로 다시 시작하고 올게요. 조금 화면이 조금 작게 보여도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안 잡아놔서 IP 대역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네트워크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DHCP라는 기능은 켜져 있으면 아무 비어있는 IP에 그냥 쏙 써버리는 겁니다. 비어있는 거 아무나 들어가는 기능이죠.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 들어가서 네트워크 들어가면 지금 요 PC가 황컴이라고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으로 잡아주시고 만약에 여기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안 나와가지고 공유를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꿀팁이죠. 일단은 요거 속성 눌러서 공유 이것도 똑같이 공유 잡아줄게요. 보면 지금 요 PC 같은 경우도 네트워크 들어가서 지금 다른 거 잡히는지 보고 싶은데 하나 잡혔네요. 다행히. 그러면 새 폴더 이렇게 부어서 요거를 공유해가지고 놓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막마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잡아놓은 IP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것만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 해서 가지고 되시는 경우도 있고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거 엔터 위에 요거 돈 모양 두 개 눌러서 172.30.1. 저기 아까 8번이었죠. 8번이라고 치면 8번에 대한 네트워크를 IP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바로가기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서 쓰셔도 돼요. 그 대신 IP가 틀어져 버리면 이 공유가 풀려 버립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돈 모양 172.30.1.8 하셔가지고 IP 다 고정으로 잡아 놓으시고
요거 폴더 바로 가기 만드셔서 바탕화면에 요러고 옮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옮겨가도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옮겨지죠? 보이죠? 저기 카메라 켜놓은 거에 정상적으로 잘 옮겨지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네이버 블로그나 포스팅 보시고 이렇게 따라 하셨는데 안 되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하셨어요. 하지만 네트워크나 이런 방화벽 문제 때문에 여기에 막혀가지고 안 들어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고정으로 잡아놓은 IP를 때려버리시면 그 IP의 공유 폴더까지 들어가져요. 때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가게 만드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IP를 고정으로 잡아야 되는 이유는 틀어져 버리면 새로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꼭 고정으로 잡아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하는 방법 컴퓨터 가게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매출의 증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미로써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